근데 이건 케인이 1등일 것 같지 않아요? 선우가 1등 할 수도 있고 누가 될지 모르겠어 솔직히. 아이랜드 진짜 쉽지 않다. 부럽네요. 왜? 뺐지 처음으로 못 따라와가지고. 8등 아이랜더 양정원. 그냥 너무 불안했어요. 데뷔조를 상징하는 배지를 착용하세요. 배지를 다는 시간에 제가 계속 일어났었는데 이번에는 제가 처음으로 계속 앉아있기만 했잖아요. 그래서 조금 막막했어요. 아 진짜 또 등수 떨어지는 게 진짜 싫다. 너무 그렇지 않아? 하나라도 오르면 괜찮은데 떨어지면 진짜 마음이 되게 복잡해요. 왜냐면 프로스윙 선택으로 이제 1등을 해서 24시간 두 배를 해가지고 7등 안에 들게 된 건데 정원이한테도 굉장히 미안하기도 하고 솔직히 말하면 7등 안에 들어서 배지를 단 게 그냥 마냥 기쁘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, 솔직히. 글로벌 트로피 1, 2등 아니면 솔직히 지금 다 안정권이 아니야. 그래서 나 진짜 떨어질 수도 있어. 뭔 소리예요? 누가 올라갈지 진짜 모르잖아. 누가 데뷔조 듣지? 전보다 좀 불안함은 더 생긴 것 같아요. 그래도 3등 있을 때는 또 좀 덜 했는데 지금보다 더 하지 않으면은 등수가 더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. 뭔가 너무 고민해. 같이 데뷔하고 싶다는 사람 엄청 많아가지고 아니 여기서 떨어지면 다음에 뭔가 못 할 것 같아서 진짜 오늘 진짜 뭔가 포기했어. 9등 아이랜더 니키. 8등 아이랜더 니키. 10등 니키. 너무 걱정이 됩니다. 뭔가 부끄러운 느낌이었어요. 약간 많이 엄청 응원해 주셨잖아요. 저 한 번도 배지를 안 가졌으니까 죄송한 느낌이 있고. 1등부터 7등 아이랜더는 데뷔조를 상징하는 배지를 착용하세요. 제가 생각한보다 자신도 있었고 제 매력을 글로벌 시청자분들에게 많이 보여줄 수 있었던 기회였던 것 같은데 중간 때는 약간 이 두 명이 높았잖아요. 등수에서. 응 맞아요. 솔직히 말하면 다키랑 다니엘은 너무 글로벌 중에서도 인기 많을 것 같아서 이번에는 안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있었고 포기하고 있었거든요. 그 발표하기 전에 뭐 일본에서 뭔가 그런 식으로 했으니까 아 이거 다키다 나는 인기 많으니까 진짜 너무 믿기 어려웠어 진짜.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쉬운 마음이 계속 있는 것 같아 뭔가. 좀 위험한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이번에는 살아남을 수 있게 7등까지를 목표로 좀 무대를 잘 하고 싶습니다.